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그렇다는 그런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마와 싸우면서 굉장히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애쓰고 힘쓰고 전략해서 모은 물질을 잘못된 곳에 투자해가지고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중한 물질을 잃어버리고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어렵게 얻은 명예나 또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 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어야 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한순간의 실수로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고 정말 후회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전에 정말 성장 과정이나 또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었는데 이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께 능력도 받아 은사도 받고 축복도 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돼? 이런 자조 섞인 고백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상실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후회가 찾아옵니다. 한숨과 탄식과 낙심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이 밀물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이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잃어버린 인생의 소중한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참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평생에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 그 어떤 것도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명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친구도 다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면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되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옴이라고는 이 여인이 자기 살던 곳이 너무 힘들어서 좀더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호주로 이민을 가고 이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지고 갔던 그것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 그런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그 여인이 다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회복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천신만고 끝에 정말 어렵사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를 빼앗기고 구원의 기쁨과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그것을 되찾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자유와 하나님 베푸는 축복을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그 소중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어요. 그 두 아들은 아버지 덕에 부족한 것이 없이 부유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겁니다. 계속 때를 쓰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그 이제 몫으로 떼어놨던 그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며칠 만에 전부 다 그것을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면서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살며 자기 능력으로 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 마침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여러분 얼마나 인심이 사납습니까? 그래서 어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할 수 없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 그 치는 농장에서 돼지를 돌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열심히 일해서 다시 되찾아다고 회복해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떳떳하게 돌아가야 되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그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그는 어느 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하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그런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저 멀리서 보이자 달려가서 돼지막에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똥이 묻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집안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그 집에서 가장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종들에게 시켜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아들은 그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사랑 많으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고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그 둘째 아들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 가운데 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명예를, 또 어떤 분은 친구를, 어떤 분은 사랑을, 어떤 사람은 꿈과 비전을,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삶의 소망과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면서 회복하려고 해도, 되찾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 어쩌면 건강을 회복하려는데 안 될 수 있어요. 물질을 회복하려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이 회복하려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육신의 쾌락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며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그런 지난 날들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에게 종노릇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끌려간 그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는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못된 그 자리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려면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래, 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막 끌어안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근데 집 안으로 안 들어가고 집 밖에 있으면은 이 아들이 온전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한다, 한다. 그러면서 다 용서해 주고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자는데 아니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밖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바레신을 신고 잔치를 하면서 비로소 여러분 어때 그 집안에서 이 아들의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 아들의 신분도 그에게 그 인생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제 여러분이 교회 생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어도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긴 한데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삶이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회복되길 원하면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나오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 갔다가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가진 것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이 너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거기서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이방 나라에서 그래서 다시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걸 그런 마음에 막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 네가 남편하고 두 자식 데리고 이민 가더니 그래 네가 잘 사는가 보자 했더니 아니나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네 꼴이 그렇지 이런 손가락질 할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나오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세상에서 잘 나갈 때 교회 오면 괜찮은데 내가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깨지고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오면 사람들이 나 혹시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네가 그렇지 망했으니까 네가 병들었으니까 네가 삶이 어려우니까 교회 왔지 이렇게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교회 오는 걸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온 걸 망설이면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지 않아요. 나오미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내가 하나님 그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그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 떡을 주는 집.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이게 뭐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이 대신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곳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뭐냐면 떡장수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오미가 돌아온다니까 막 동네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야 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마라라고 부르라 그래요. 마라라는 말이 뭐냐 고통스럽다 괴롭다 쓰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기쁘게 살라고 나오미라고 지어졌는데 이제는 남편 잃고 두 자식을 잃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인생이 괴로운지 마라 고통이라고 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집 하나님의 약속 있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외롭고 쓸쓸한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그 과부가 된 그 자부를 붙여서 보내가지고 그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보아스라는 정말 전에 그 자기 아들보다 더 훌륭한 그런 이 그 자부에게 남편을 만나게 해서
무너진 그 가문, 그 가정, 잃어버린 기업을 다 다시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비참한 가운데 살던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서 이 바벨론 지역을 멸망시키고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자유할 수 있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우리 삶에 잃어버린 이 황폐한 땅에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불타버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터를 닫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은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자 하늘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회복할 수 없었던 그들의 삶에,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면 주께로 돌아오시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예배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생활을 회복하지 않고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이게 온전히 회복이 잘 안 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믿음, 더 적극적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침체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식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소중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 만큼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삶에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려면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 신앙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회복한 만큼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회복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성령 충만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열기를 높이고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회복이 안 되면 온전한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개하고 돌아 회복하고 교회 생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이 믿음, 신앙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려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사람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 어떤 사람은 주의종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자, 욥이 자신에게 있었던 엄청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재물을,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나가서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명예를 잃어버려,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그런데 언제부터 그에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거기 한번 욥기 4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보니까 욥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 때 친구라는 게 뭐예요? 아, 친구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할 때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기는 고사하고 다 믿는 친구들이에요. 믿는 친구들인데 욥에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 욥 이놈아, 네가 막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어떤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그 말씀 그대로 놔둬봐.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비난하면 안 돼요. 아, 저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지. 뭔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으니까 저 집안에 저런 일이 있고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일을 허락했어요? 욥에 믿었어요. 그 욥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한번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욥에게 가서 막 그 집안에 재물을 다 취하여가고 자녀를 죽이고 이런 질병을 갖다 주고 어마어마한 이런 환란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육신의 그런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제일 힘들 때 언제입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나에게 막 욕을 하고 외면하고 이러면 얼마나 더 여러분 상처가 됩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욥에게 뭐라고,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너에게는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욥이 정말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욥이 그런데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의 삶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의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교회 생활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을 회복하고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저한테 와서 그러죠. 목사님, 제가 아무리 해보려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용서해. 불쌍히 여겨. 용서가 안 되면 불쌍히 여겨.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내 마음속으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이러고 있으면요, 내 삶이 안 풀려. 그러면 나 자신의 회복과 축복된 삶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도 축복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잘 되라고,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감정으로 안 되지만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안 되면 그런 거,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런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안 풀리면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막 맺혀 있으면 안 돼요. 저쪽에서 안 풀면 할 수 없는 그런, 나는 풀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삶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안 풀고 있으면 내 삶이 꼬이고 안 풀리게 되니까. 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려면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건강을 회복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돼. 물질을 잃어버렸는데 그 물질을 다시 회복하려고 내가 내 인생의 그 소중한 것들을 막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될 때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모든 성령 충만함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제 구원의 즐거움 다 이런 걸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라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네. 지금 다윗은 범죄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그런 은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왕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명의들을 데려다가 치료를 받고 좋은 약을 갖다 다 쓰고 뭐 민간요법 뭐 별별 걸 다 했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치료를 할 수가 아니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중년의 나이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어. 네 건강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런데 건강을 회복시켜줄 때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냥 신유의 방법으로 뚝딱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굉장히 어떤 몸에 굉장히 심한 생명을 위협한 악창이 생겼던가 봐요.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그 악창 그 난데다 그것을 놓으라고 한 거예요.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그걸 반죽해가지고 그 악창 나와서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 딱 놨더니 이게 급속도로 치료가 돼가지고 3일 만에 완치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서울의 명성교회라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인데 그 장로교의 어떤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 이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아무리 그 유명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은 치료를 받아도 더 이상 나을 수 없어. 이제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그런 거야. 근데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했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꿈에 양배추를 넣어 갖다가 그걸 갈아가지고 먹으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시켜준 대로 그대로 갖다 양배추를 갈아가지고 먹었는데 그렇게 별별고로 해도 안 되던 그 회복이 안 되던 건강이 급속도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간증을 해서 그런 목사님이 그걸 또 간증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물질을 어떤 사람을 회복하려는 물질이 안 돼. 건강을 회복하려는 건강이 회복이 안 돼. 어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회복하려는 회복이 안 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벙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믿습니까? 근데 언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할 때. 저는요 이렇게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이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뭐 이런 분들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엄청 능력이 있어. 그런데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아버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사랑하는 자녀의 그 문제를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주죠.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이제 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한 강대국인 그런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여러분 돌아옵니까? 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다시 자유를 찾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단숨에 멸망시키고요 페르시아 바사제국을 세우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믿도 안 한 사람입니다. 믿도 안 한 사람인데 그 이방 왕에게 너 조서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서 그랬어요. 다 바벨론에 있던 이 포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유대 땅으로 돌아갈 사람 다 가라고 해라. 그리고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다 주어가지고 보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조서를 공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조서를 공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이웃들에 가서 아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돈 좀 주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가지고 있던 금과 은을 막 줘.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건강을 병원에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되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원래 성령에 대한 설교를 절기설교를 하는데 또 제가 그때는 그걸 보지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은 안 믿는 가정의 날이니까 안 믿는 가족들을 초청하고 또 잃은 양들을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 믿도록 하고 다시 신앙 회복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저 이제 설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어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런 설교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앱에 오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인생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소망을, 어떤 사람은 기쁨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첫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서는 절대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생활, 예배를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로 침체된 신앙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네 번째는 우리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